안녕하세요. 후화사건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우리 부분분수 형태 응용문자가 나와 있는데, 여전히 시그마적인 표현을 잘 하고요. 그 다음에, 이번에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부분분수의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. 그런 부분분수의 계산 같은 것들을, 일단 시그마 표현 잘하고 계산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야. 간단하니까 비교적 빨리 풀고 마무리. 4 곱하기 1의 제곱, 마이너스 1분의 1. 다음에 더하기. 4 곱하기 2의 제곱, 마이너스 1분의 1, 이렇게.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, 마이너스 1분의 1,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. 그쵸? 땡땡땡.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, 지금? 4 곱하기 n 제곱, 마이너스 1분의 1. 4 곱하기 n 제곱, 마이너스 1분의 1, 이렇게. 그쵸? 자, 이것이 0.4보다 크다고 만족하는, 이 불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 속값은 얼마냐? 이걸 묻고 있는 거죠. 그쵸? 됐어. 자, 일단 이 왼쪽 거 땡땡땡, 더하기 땡땡땡은 시그마로 없애야 돼. 곱하기 땡땡땡은요, 그거는요, 통분의 약분. 정리해 들어야겠지? 더하기 땡땡땡은 시그마로 없애고, 곱하기 땡땡땡은 통분의 약분. 알아두시고. K번째 항 잡아야겠습니다. 노란색으로 K번째 항. 항상 뭐에 주목합니까? 변하는 거에 주목하세요. 변하는 게 지금 다 일정한데, 1의 제곱, 2의 제곱, 3의 제곱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. 그쵸? 끝났네. K번째는요,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1, 이게 K번째입니다. 금방 잡을 수 있죠. 늘 변하는 거에 주목하는 거야. 변하는 거에. 따라서 짓던 좌변을 이렇게 쓸 수 있어. 좌변을요, 시그마 K컬 1부터니까 K컬 1부터 어디까지? 1부터 예, N까지 변하고 있죠. N까지 일반항 이놈 갖고 오면 돼. 4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야. 그쵸? 됐지? 자, 이게 0.4보다 크다는데 일단 이걸 좀 계산해야겠네. 그쵸? 계산인데, 요거는 4K제곱은 사실은 뭐야? 2K의 완전제곱인 거죠. 그쵸? 따라서 쪼갤 수 있어. 부분수. 하여튼 시그마 계산 가능한 거는요, 이게 뭐야? 이게 3차 이하의 다항식, 해당 변수의 3차 이하의 다항식, 등비수열, 또는 이런 부분분수 계열, 그런 것만 계산이 가능해. 또는 뭐 주기수열도 가능은 한데, 하여튼 그렇게 제한된다고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고등 과정에서. 따라서 이걸 쪼개는 다음 같아요. 1부터 n까지요. 얘는요, 2k 마 1, 2k 뿔 1 분의 1 이렇게 되겠고, 그쵸? 다시 한번 쪼갠다. 얘는요, 시그마 k컬 1부터 어디까지요? n까지 분모식 쪼개면 2k 마 1 분의 1 빼기 1, 2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죠.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 보상 분모 통분하면 됐고요. 2k 플러스 1 빼기 2k 마이너스 2k 지워지고요. 1 빼기 빼기 1 플러스 2인데 1이잖아. 따라서 앞에 반드시 얼마입니까? 예. 2분의 1 보상 잊어버리면 안 돼.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. 당연히 일단 식 곱하기 1을요, 분모의 곱셈을 잘 뺄셈으로 쪼갠 다음에 통분해서 어차피 분모 맞는 거니까 크로스 올라가면은요, 2k 2k는 지워지겠고 플러스 1 빼기 빼기 1 플러스 2니까 2로 나눠줄 센스에 1이잖아. 그러니까 2로 나눠야지만이 이 등호가 성립하시겠죠. 그렇죠? 다음에 이제 쭉 나르면 되겠습니다. 그쵸? 계산 시작. 지금 어떤 좌변을 시그마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고 있는 거야. 자, 2분의 1 앞에 있고요.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. 놓치면 안 돼. 2분의 1 앞에 있고요. 자, K가 1일 때에는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, K가 2면은요, 시그마 이제 더해나가는 거야. 2면은요, 3분의 1 빼기 5분의 1. K가 3이면은요, 6. 5분의 1 빼기 얼마? 7분의 1. 됐네. 그쵸? 쭉 나가서. K가 얼마? K가 n일 때는 2n-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얼마? 1분의 1. 여기까지 1달락 이렇게 1달락. 신나는 파티 시간이죠? 안녕. 앞에 거 하나 남았으니까 뒤에 것도 이렇게 하나만 남겠네. 정리! 해주면 저희 또 부득이 좌변은 이제 2분의 1 해놓고요. 다음에 문 열고 1하고 이거 나왔죠? 1- 2n 플러스 얼마? 1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. 그쵸? 됐죠? 안에 거 통분해줄까? 통분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? 2분의 1 한 다음에 2n 플러스 1이 있고요. 다음에 얘는요, 아, 2n 플러스 1 빼기니까 2n 나오나? 이렇게. 그쵸? 이렇게. 그쵸? 이거 약분 되겠네. 그쵸? 약분 되고. 결론, 2n 플러스 1분의 1마다 n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. 이게 좌변인데 이것이요, 뭐보다 커야 돼? 0.49, 즉 얘가 100분의 얼마야? 40보다 더 커지게 하는,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라. 그런 문제예요. 그쵸? 됐죠? 양변에 49분의 100 곱해주자. 아니면 크로스 할까? 크로스에도 상관없겠다. 왜요? 다 양수들이니까 크로스에도 상관없습니다. 알겠어요? 자, 100n
100엔. 다음에 커요. 49의 2배 98엔. 더하기 얼마? 49보다는요. 그쵸? 넘기면은요. 2N이 더 커요. 49보다는. N은 24.5보다는 더 크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쵸? 근데 자연수의 N이 24.5보다 더 커야 되는데 최소일 때 얼마입니까? 25요? 따라서 하면 정답. 빰빰! 예. 25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. 답은 25. 주관식 문제. 그쵸? 별거 없었죠? 예. 돌아와서. 이 문제 일단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되게 이런 문제 풀 때 막 뭐랄까 약간 얼레벌레 풀지 마라. 얼레벌레 풀지 마라. 막 이런 시그마 표현도 안 하고 대충 계산해서 막 대충 이럴 것이다 하면 안 돼요. 이거 정확하게 일반형 잡아서요. 일단 이렇게 시그마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. 등호 시그마 기호 잘 써야 된다. 등호 관계 명시하세요. 등호 그쵸? 그래서 저 일단 좌변을 잘 정리했더니 여기까지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놈이 0.49보다 더 클 때에 그때 n의 값 구하라.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부도식 문제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여기까지 높아지면 이해하는데 어떻게? 시그마 표현부터 등호한 게 쫙 이어가 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얼레벌레 막 대충 막 지저분하고 날타고 이곳저곳 풀지 말라고 깔끔하게 등호한 게 명시하고 시그마 표현해가면서 등식 관계를 완성시켜 놓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야 돼. 맨 마지막 부도식 푸는 건요. 그닥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. 이해 갔나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